경찰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첫 번째, 힘든 일도 이겨내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해요. 두 번째, 맡은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명감이 있어야 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일단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.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업무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뭐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. 사회봉사정신이 있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내는 사명감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파수꾼 경찰. 그들이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배운 드림키즈 대원들. 자, 다음 도전도 잘할 수 있겠죠?